생크림하고 보습크림 대체 왜 뭐가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 같지 않아요? 이거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분크림은요,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주는 거고, 네. 보습크림은 이 수분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성분부터 다르겠죠? 그렇죠. 화장품에 보면 전성분이 있잖아요. 네. 그 순서대로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가장 많이 들어있는 성분이고, 마지막에 들어있는 게 어떻겠어요? 조금. 적게 들어있는 성분이죠. 수분의 성분이 앞쪽에 있을수록 수분크림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막형성 성분이 앞쪽에 있을수록 보습크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렵고 간단하고 이제 설명이 복잡한데 네. 저도 이제 이게 궁금해서 찾아본 적이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면은 수분크림은 수분을 오일을 수분이 덮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발랐을 때 수분감이 더 많이 느껴지니까 촉촉하고 보습크림은 수분을 오일이 감싸고 있어요. 발랐을 때 그래서 이제 발림감도 좋고 이제 막이 씌워지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이선영 아나운서 네? 정답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비슷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냥 발림성만 놓고 보면은 여름에 좀 땀이 많이 날 때는 수분크림을 바르고 겨울에 건조할 때는 막을 씌워주는 게 좋으니까 보습크림 위주로 바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수분크림만 많이 바르는 편이거든요. 근데 약간 바를 때는 촉촉한데 금방 날아간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게 보습크림을 안 발라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가을, 겨울에는 보습크림을 함께 발라주는 게 좋다고 해요. 초고 보습크림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수분 함량이 높은 건데 그러면 이게 끝판왕이니까 이게 끝이야. 이것만 바르면 돼. 이걸 바르면 정말 좋겠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피부에 자극이 되었다. 트러블이 있다. 이런 후기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자신의 피부 타입을 잘 알고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수분 함량을 꼭 확인해서 나에게 맞는 제품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20대에 화장을 일찍 시작하다 보니까 제가 바르는 걸로 좀 부족하다 싶어서 이제 가끔 저녁 때는 엄마 거 바르고 이제 좀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눈 밑에 그 왜 비립종이라고 하죠. 영양이 좀 과하게 들어가면 그런 게 생길 수 있대요. 그래서 그때 이제 화장품을 바꾸면서 이제 들은 얘기가 나이대 맞는 거 써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